한 달이 넘게 우리 모두는 전도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으로 간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자주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어떤 좀 불편을 느낄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세요. 열 번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들은 사람입니다. 1년을 배워도 그 말씀대로 실천 안 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시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전도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열정의 불꽃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뭐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든지 새생명 축제를 하든지 그건 내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오셔서 설교 듣고 가세요.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을 들어도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왜? 나의 생각과 삶에 또 행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오늘 다시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느냐?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실 동안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그의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전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거 어떤 면에는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가 가장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세요. 나의 삶 전부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쓴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다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반복하는 일상생활이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책을 두 권, 세 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과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순종해야 될 필수 과목이에요. 어떤 점에서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을 해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득불한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부득불할 때가 있대요. 부득불이라는 게 뭐예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뭐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이 즐거웠겠어요? 그도 인간이니까 어떤 때는 전하기 싫을 때가 있었겠죠.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핍박하는 것을 받기가 핍박을 받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고 어떤 때는 육신이 약해가지고 참 좀 쉬었으면 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본인에게는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왕이 있습니다.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벌써 뭐 50대 후반 가까이 접어들었는데 그분은 자기의 시간을 거의 전도하는 데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편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또 친구가 전도를 잘 안 받으면은 우리 이재명 집사님에게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은 가서 전도 폭발을 통해서 그를 전도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성공률이 약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무서운 살인범, 지존파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집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책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 가서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최근에 건강하신 분이 그냥 폐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초기가 아니고 3기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자, 그 정도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인간인데 뭐 죽으면 천당 가는 일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어요?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폐암에 걸린 줄을 모르고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와서 청탁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전도를 못하겠어요. 내가 이재명 집사님 같아도 아이고 제가 지금 몸이 보통 아닙니다. 이거 뭐 지금 제가 전도할 기분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하고 피하겠는데 이 이재명 집사님 그래요. 가두리죠. 뭐 폐암 걸렸다고 당장 지금 뭐 쓰러지는 건 아니니까 가두리죠. 하고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복음 전하고 와가지고 마당에서 이재명 집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요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왔습니다. 아 어느 교인이 좀 전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쳐다봤어요. 폐암 3기 환자가 남 전도해달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을 들어보았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집사님이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쓰러질 때까지 한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용히 보면요. 제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잘 기억하세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6절, 47절 잠깐 볼까요? 46절, 47절 잠깐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그 다음에 47절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지요.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 그게 어땠다는 거냐?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죄 용서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다른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사는데 죄 용서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뭐 좋은 점 있고 죄 용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있어요?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 받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기 십중팔구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당연하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주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것을 진짜 기쁜 소식으로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이야, 정말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정말 복음이다. 나를 위해서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하고 가슴이 뿌듯하게 감격하는 사람이 글쎄 사랑의 교회에서는 한 70%는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한 30%는 그게 왜 기쁜 소식인지 아직도 마음에 와 닿지 아니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죄사함 받는 은혜가 진정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을 느끼게 하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사람은 그게 기쁜 소식인지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죄인 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저주받은 신분인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대로 살다가 우리의 생명 다하고 저 세상에 가면 죄값을 치루어야 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한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앞에 있는 운명을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것만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할 때 천사들이 노래한 유명한 노래가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강도가 높은 말인가. 이 백성에게 미칠, 그 다음에 뭐요? 큰, 그 다음에 기쁨에 또 한마디 더 붙여서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저는 표정 배우가 아니라서 이거 다 이 감동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뭐요? 기쁨에 또 뭐요? 좋은 또 뭐요? 소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는 건 엄청난 어마어마한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소식이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가 쓴 책에서 제가 간단한 그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이 교역자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요. 어느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교인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막 교수 정도 되면은 배운 거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래도 존경받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뭐 나름대로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무엇이나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항상 살아있어요. 부인은 예수를 믿는데 아무리 부인이 예수 믿자고 해도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번은 그 교역자에게 와서 남편을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그 교역자가 남편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예수를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대뜸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뭐 예수니 하나님이니 하고 믿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구차하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대답이 딱 그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그 교수가 감기가 들었는데 금방 낫지를 않으니까 아마 병원에 입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바이러스 감기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교역자가 가서 병상에서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어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하세요?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건데 그것 가지고 내가 약하다고 왜 느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전도도 못하고 왔어요. 또 한 며칠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인으로부터 아주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달려갔더니 정밀검사를 한 결과 폐암이라는 거예요. 교수는 침대에 멍하게 어리빠진 사람처럼 누워있어요.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이 교역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걸 못 느끼세요? 그가 꺼져가는 소리로 하는 말이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나고자 같아요. 드디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암 선고를 받고 이제는 소망이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고요?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는 거요? 큰 집 사놓은 것 이사하게 되었다는 소리요? 아니면 학교로부터 학위 논문이 특별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요? 주식에 투자한 것이 갑자기 막 뛰어가지고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이야기요? 이 교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고요?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로에 서 있어요.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기도에 서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뭐냐고. 자기의 죄를 얼마 남지 아니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듣는 것만큼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디서요? 그 교역자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세상 떠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놓는 어리석은 종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냐는 형제자매들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입 열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매일매일 미루기만 하고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 마음을 고쳐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기쁜 소식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48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증인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증인.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실제 눈으로 목격했지만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봅니까? 성경 말씀. 처음 목격한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았어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거 보았어요. 그 본 그대로 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뚜레스. 헬라어로 말뚜레스라고 하는 말, 복수로 말뚜레스라는 말인데 이 말뚜레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증인은 순교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소명자로 불렀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렀습니다. 부르되 죽도록 생명 걸고 전하는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하고 순교자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이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 이 너희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배웠으면 다시 수정하세요. 어떤 사람은 너희는 사도들에게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열두 제자 이상은 아무도 포함이 안 됩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이 너희는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나 목사로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평신도는 이 너희에 해당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너희가 누군지 알아요? 열두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일컬어서 너희라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자, 좋은 분. 그 교회 안에 누가 포함됐어요? 자, 저울다가 내가요 하고 손 한번 얹어봐요. 그러면 잠이 싹 달아나요. 누가 포함이 됐어요? 내가 포함이 됐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소명의식이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신자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참 건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바로 살고 있으면 건전한 신앙생활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주기도 문송을 부르면서 늘 고백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복음 전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이걸 한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뭐 나 같은 평신도가 뭐 소명이고 뭐고 떠드느냐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어렵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그저 나가면은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그저 일하다가 들어오는데 무슨 소명이냐.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소명자입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나가서 비록 함지를 길가에 놓고 장사하는 생활을 하더라도 그 장사하는 삶 자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도 없고 사소한 것도 없고 못쓸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거룩한 제사요 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날마다 반복하는 가정생활도 거룩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이요. 나의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명하고 있기 때문이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아요. 그 헌금 가지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저축한 돈을 어떤 때는 목돈을 빼내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바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직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능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명자예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뭐 일상생활 작은 일이죠. 위대한 선교사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소명자로서 정성을 쏟으면요. 그게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비슷한 말을 아도 테레사 수녀도 했어요. 테레사 수녀 아시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이다. 그렇지만 그 작은 일을 큰 사랑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큰 사랑을 가지고 하니까 작은 일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성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소한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한국에 여러 권 번역이 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읽고 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오스 기니스는 미국의 유명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변증가요 연설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참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자기가 왜 목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간증하는 간단한 글을 한번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원
생활을 할 때입니다. 대학원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입니다. 한 9개월 동안 교회 가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로 9개월 동안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보내는데 어느 날 자동차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유소로 찾아가서 기름을 채우면서 그 주유소 직원하고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한 10분 가졌습니다. 아마 좀 약간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름을 채우고 시동을 다시 거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지나갔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서 불신자와 대화를 나눈 것은 이 주유소 직원이 처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자원봉사자로서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니까 온통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한 일주일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기회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유소에 와서 처음 불신자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불신자들을 상대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그는 목사 될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평신도로서 뛰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평신도로서 세계적인 학자, 세계적인 연설가가 되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신도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교회 안에 있는 목사보다도 훨씬 더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불신자 한 사람도 안 만났어요. 한 사람 만났어요. 아파트에 드나들면서 보는 경비하시는 분. 그 사람 외에는 내가 불신자를 만나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태신자에게 카드 써 보낸 거 외에는 하나도 만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말씀하세요. 나가면 불신자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소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건 평신도가 갖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목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칭찬을 받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유한 위치와 여러분의 그 참 아름다운 여러분의 그 소명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명자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49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놀라운 일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금방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니까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이에 소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보려고 달려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외쳤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치던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너무너무 가책을 받아서 형제여!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남자만 3천명 여자까지 합하면 6천명이 되었는지 만명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삽시간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앞에 예루살렘이 삽시간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 앞에 사마리아가 굴복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사방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자 안디옥이 예수 믿는 도성이 되었고 온 유다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슨 수가 많아진 거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집회하는 것을 여러분도 테레비를 통해 보셨겠지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자주 보았습니다. 그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를 테레비로 방영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앉아서 그 집회를 지켜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신통치를 않았어요. 한 20, 30분 하는 메시지인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 설교 듣고 몇 사람이나 예수 믿고 돌아올까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끝내고 나서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항상 하듯이 손으로 턱을 거구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성가대가 조용히 초청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욱박 지르는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협박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 뭐 별 신통치 않는 설교인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일어날까 하고 저는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스타디움에 있는 수만 명 가운데서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복도로 나와가지고 앞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때는 수백 명, 어떤 때는 수천 명이에요. 와가지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거는 뭐 도무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사람을 설득시키면 저렇게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무슨 말로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니요. 그런데 66년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할 때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전도할 때는 나는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이런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전도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성령에게 맡기고 나는 전도합니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비열이었어요. 메시지도 신통치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대각성 전도 집회를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저도 여러 번 이 사실을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뭐 옥목사 복음 전하는 거 신통치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강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참 예수 믿는 믿지 않는 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복음을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 자리에 세워놨는데 이분들이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냥 일반 설교하네요. 일반 설교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답답해요. 뒤에서 막 안절부절이죠. 교역자들도 아이고 오늘 이거 큰일 났네. 또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온 우리 순장들, 순원들도 막 안절부절이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요. 설교를 끝내고 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뭐 좋지 않는 설교지만은 들으시고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서십시오.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래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 예수 꼭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뭐 설교가 엉터리였으니까 뭐 일어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오히려 그런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을 한두 번 제가 경험한 거 아닙니다. 수십 명, 어떤 때는 수백 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손수건을 눈에 대고 막 울어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성령의 일입니다. 복음은 성령이 전하는 거예요.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주신 거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주셨어요.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두 번째 뭡니까? 소명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 달라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이미 교회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아무리 완악한 심령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번 대각성 전도집회 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 서초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강남을 복음으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 병들고 썩은 이 나라를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것을 받았사오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때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의 잔치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셔서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